흥분한 푸이그가 SF 포수 헌들리와 몸싸움을 벌였다. 연합뉴스 자료사진. 서울 는 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는 그라운드에서 상대 포수와 몸싸움을 벌인 쿠바산 야생마 야시엘 푸이그 27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. MLB.com은 17일 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이 푸이그의 이 경기 출장금지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. 정확한 벌금액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. 푸이그를 자극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포수 닉 헌 들리도 벌금을 받았다. 푸이그는 지난 15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샌프란시스코와 홈경기에서 상대 포수 헌들리와 몸싸움을 벌여 퇴장을 당했다. 당시 푸이그는 0에서 1로 뒤진 7회 말 2사 후 타석 볼카운트 1에서 1에서 파울을 친 뒤 돌아서서 방망이를 던졌다 잡아채며 크게 아쉬움을 표시했다. 이 순간 헌들리가 뭔가 말을 했고 이내 둘이 입씨름을 하다 푸이그가 가슴을 밀쳤다. 양팀 선수들이 모두 뛰쳐나와 말리는데도 흥분한 푸이그는 헌들리를 쫓아가서 마스크를 때리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. 경기 뒤 푸이그는 파울을 친 공은 상대 투수 왓슨의 실투였는데 놓쳐서 너무 아쉬웠다 라면서 그런데 헌들리가 불평 그만하고 얼른 타석에 들어오라고 시비를 걸었다 고 밝혔다. 그는 또 헌들리가 나에게 꺼지라 는 말도 했다 고 덧붙였다. 푸이그는 이어 다른 팀과 경기하거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원정 갈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면서 샌프란시스코가 꼭 다저스타디움으로 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. 나는 그들이 우리 구장에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이라고 분을 감추지 못했다. 헌들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먼저 시비를 걸어 푸이그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. SHOELESS@yna.co.kr 2018년 8월 17일 7시 21분 송